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현 최다운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다운이가 필리핀 어학연수를 3주 동안 갔다 왔는데요. 필리핀 어학연수를 갔다 온 도중에 화살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인사해주세요, 다운씨. 고고스타까? 개소리야. 한국말로 해주세요. 아유, 정말 어려워. 현지적으로 했대. 오늘 다운씨가 뭘 사왔냐면요, 옷 두 벌을 사왔는데요. 필리핀에서 사온 옷을 입고 한번 그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갈아입어 볼게요. 자, 보시면 흰색 티라서 별로 그렇게 차이가 안 나겠죠. 저는 프린팅 티셔츠를 사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 가격으로 어느 정도 하죠, 이게? 몰라요. 네. 몰라요. 네, 모른다고 합니다. 자, 어때요? 괜찮나요, 이거? 네가 입으니까 별론데? 니가? 니가? Look at my damn. Look at my damn. Look at my damn. Look at my damn. 필리핀 과자를 꺼내서 한 번씩 먹고 순위까지 매기는 코너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약간 이 편의점에서 파는 퍼지바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아, 보시면은 라바 케이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바 케이크를 먼저 한번 먹어보고 맛 평가를 알려드린 다음에 순위를 매겨볼게요. 아, 야, 약간 초코가 되게 진해. 초코가 퍼지바보다 좀 진하고 약간 뭐래지, 블랙 초코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 네, 너무 퍼지바랑 똑같아요. 맛은 퍼지바랑 비슷한데 초코가 엄청 진해. 그래서 엄청 초코가 진하다 못해 약간 쓴 정도까지 약간 쓴맛이 나는데 맛은 있다. 안에 보시면은 초코가 가운데 얼려져 있어요. 근데 실제로 봤을 때 정말 초코가 진한데 가운데 초코 때문에 먹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맛이 어떤 것 같아요? 그냥 퍼지바랑 똑같아요. 아, 필리핀 버전 퍼지바? 라바 케이크는 약간 진한 필리핀 버전의 초코바인 걸로. 다음은 피넛! 피넛이라고 하는데요. 네, 보이십니까? 피넛이 무슨 뜻이죠, 다운씨? 땅콩. 콩에 뭐 하는지 모르겠죠. 어? 땅콩이 한 종류? 아, 오케이. 자,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법 베이비! 아, 이거 안 까지구나. 테이프가 부착이 되어 있었네요. 자, 그러면 피넛을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어볼게요. 단걸 먹어도 맛있어. 단 게 아니라 짠 건가? 짭조름한데 고소해. 아니, 이거는 짭조름하고 고소한. 이걸 뭐라고 하죠, 한국 말로? 콩인데 콩인데 콩에서 약간 짭조름하고 고소해요. 근데 딱히 시향탄 맛인 것 같아요, 이게. 주워 먹기에는 괜찮은데. 네. 주워 먹기는 괜찮은데 막 많이 먹으면 질릴 것 같은 맛? 저는 또 이제 기대가 걸고 있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초코초코라는 건데요. 보시면은 우리나라에 아폴로가 있잖아요. 아폴로처럼 비슷한 건데 아마 이빨살이. 아, 자, 아폴로 같은 건데 아폴로 안에 초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양은 되게 조그마하거든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초코가 진짜 맛있어요. 제가 한번 먹어봤었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까는 게 없고요. 없고요. 그냥 까시면 돼요. 갔다 와본 사람들은 그냥 한 번씩 먹어봤을 것 같아요. 깠어. 보시면은 되게 쫑칭 먹는 건데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정말 이게 옛날에 보면 에그몽이라고 팔았었거든요. 계란 모양 초콜릿이었는데 그 초콜릿 맛이 나요. 안에 장난감 있고 그 에그몽 이렇게 껍질 있잖아요. 달걀 모양 이렇게 초콜릿이 있는데 그걸 진짜 부드럽게 녹인 맛이 납니다. 많이 달지도 않네요. 딱 정말 맛있는 초콜릿.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상위권을 차지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또 기대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로 와, 보시면 이름이 스틱오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한국에 있는 과자 같은 건데 이게 뭘지? 이게? 빼빼로 같은, 네, 그런 과자 같아요. 누드 빼빼로 같은 거 까볼게요. 이거는 다 테이프로 밀봉이 돼 있어가지고 테이프를 다 까야 돼, 이거는. 이거를 얼마 주고 사셨죠? 이게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네, 되게 싸. 한국의 과자에 비하면 이제 필리핀 과자가 좀 싼 편이군요. 되게 많아, 진짜 안 해. 벌집인데요, 벌집? 이거는 왜 포장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몇 개는 두 개죠. 아, 두 개를 먼저 뺄 수 있게 편하게. 와, 자, 먹어볼게요. 나는 이건 많이 먹어, 형.
그냥 딱 무난한? 이게 약간 그 초콜릿 부분 말고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 갈색 부분. 갈색 부분 맛이 오묘하게 달라. 뭔가 뭐 뭐라 해야 되지? 필리핀 같은? 너무 없죠? 약간 뭔가 좀 오묘한 맛이 납니다. 다음은요? 머시멜. 이 이름이 맥스 머시멜로우스. 맥스 멜로우스. 예. 이런 건데요. 이게 초코파이에 있는 그 머시멜로. 이거 무섭다. 야. 여기서 토마토 먹었는데 이게 식감이 제일 좋은 거 같아. 진짜? 이게 제가 머시멜로는 살면서 거의 먹어볼 기회가 없었어요. 이게 거의 처음 먹는 거거든요? 보통 머시멜로가 이런 맛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초코파이에 있는 그 머시멜로를 좀 더 달게 만들고 식감을 더 좋게 만든? 예, 맛있다. 자, 마지막으로 대망의 지지볼이죠. 지지지지 딸리는 거 지지지지 지지지지 제가 봤을 때 분명 짭조름 몇 수준이야. 짤 거야. 짜요. 짜요. 이게 진짜 저는 이거를 1위로 보고 있거든요. 보면은 진짜 우리나라 치즈볼과는 비교도 안 되게 농도가 엄청 짙어요. 냄새만 맡아도 되게 많아요. 와, 냄새부터가 뭔가 진짜 짠맛이 납니다. 아, 단짠 단짠인데? 평소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는 좀 짜거든요. 보통 필리핀 음식이 짜다고 해요. 그렇죠? 필리핀 음식이 보통으로 짭조름하고 되게 자극이 강한 음식을 주로 만드는데 이거는 정말 치즈볼에서 좀 더 짠 걸 추가한 거예요. 뭔가 치즈가 더 많고 고소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짜요. 근데 이것도 한 번에 다 먹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쉽게 질린 스타일? 많이 먹으면 속을 좀 버릴 것 같아요. 싱겁게 먹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자, 이렇게 해서 6가지 필리핀 과자를 먹어봤는데요. 먼저 순위를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6위부터 가죠? 6위는 이거. 아, 그 콩. 콩. 콩이 6위. 5위는 뭔가요? 5위는 이게 아마. 아, 5위가 필리핀식 퍼지방. 4위가 치즈볼. 3위. 3위가 초코초코. 아, 이거 초코초코가 이거 3위를 찾을 줄 몰랐어요. 2위가 마시멜로. 2위가 마시멜로. 자, 그럼 1위는? 스티고. 스티고인가요? 무난하다고 했던 그 스티고가 1위. 이거는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이거는 많이 먹을 수 있는. 아, 약간 이제 맛보다는 질리지 않는 맛을. 아, 오케이. 자, 다음 시 개인적인 순위가 이제 이렇게 짜졌는데 저도 한번 순위를 매겨볼게요. 저는 우선은 순위가 개인적으로 땅콩 6위입니다. 저는 과자 좋아합니다. 땅콩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되게 이게 땅콩이 그 고소한 맛이 짠맛에 미치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주워먹는 정도지 이게 6위고요. 5위가 아무래도 높은 이제 짠! 치즈볼. 이거를 상위권을 기대를 했었는데 짠맛 때문에 치즈 맛을 다 없앴어요. 필리핀 분들에게는 되게 입맛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평소 싱겁게 먹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정말 이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4위가 이것을 스티고 드리겠습니다. 되게 뭔가 필리핀이라고 해서 다른 게 조금 있었어요. 그 이제 초코 부분 말고 이제 나머지 갈색 부분이 좀 다른 맛을 느꼈는데 너무 무난해. 특별히 맛있다 그런 게 없었어요. 자, 그리고 3위는 아무래도 이 퍼지바. 맛있긴 맛있었는데 너무 진한 초코. 퍼지바를 개인적으로 즐겨 먹는 입장인데 너무 진했어요 초코가. 자, 그리고 2위는 초코초코. 사실 이거를 1위로 뽑을까 하다가 먹기가 힘들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맛은 1등인데 먹기가 힘들어요. 사실 그리고 뭔가 맛있는 초코 맛이 나서 보았는데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1위는 정말 부담없이 맛있고 많이 먹을 수 있는 머시멜로.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맘 모두. 형, 다훈씨, 오늘 어땠나요? 감소금. 네, 전 수소금. 구독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필리핀 과자들 6종을 모아놓고 저희가 뭐 순위까지 매기고 맛평가까지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다음에는 어떤 콘텐츠를 들고 올지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 분을 뽑아 댓글을 읽어드리고 콘텐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말라. 말라 뭔가? 팔로우 바이. 아, 바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잘 가요.